그러면 이게 내가 타고난 컬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은 뭐 매일매일 선택하는 컬러가 달라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내 컬러가 이제 없다는 게 되는 건가요? 아니요, 타고난 컬러 기질은 있어요.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파란 걸 선택해서요. 그럼 이게 내가 타고나서 파랑인지 네. 아니면 그냥 기분이 조금 파랑이 끌린 건지는 어떻게 알 지금 거예요? 선택하는 거는 우리 작가님의 기분, 지금의 성향, 지금의 마음, 심리를 말하는 거고요. 타고난 기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빅데이터 통계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컬러 테라피 협회마다 뭐 조사지 같은 게 있군요. 네네네 협회마다 그것을 하는 도구들이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알아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에너지 사이언스의 CPA라는 도구를 가지고 그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타고난 기질을 알아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타고난 기질 컬러와 지금 내가 선택하는 컬러는 다를 수 있어요. 그쵸. 그 부분이 궁금하시죠? 예를 들면 우리 작가님은 기질이라는 거는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이라고 생각하세요? 기질은 타고난 거 아닌가요? 똑똑하세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많이 아시니까 타고났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제가 많은 부모님들한테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한참 생각하세요. 타고났다 반, 그다음에 후천적 환경이다 반. 그리고 손을 안 드시는 분 있어요? 이건지 이건지 그쵸. 헷갈리세요. 그리고 둘 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네, 맞아요. 기질은 타고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할까요? 왜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세요, 작가님? 뭐, 일단 유전적인 것도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뭐, 우울증도 뭐 유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 기질 아닐까요? 그래서 타고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우선 사람들이 논란이 많았어요. 성격은 바꿀 수 있다, 뭐못 바꾼다. 그래서 사실은 기질과 성격은 좀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기질은 그 오은영 박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생물학적 특성으로 타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하버드대 심리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목욕 실험이에요. 그 목욕 실험은 갓 태어난 아이들, 경험이 없잖아요. 목욕을 한 경험이 없잖아요. 갓 태어난 아이들을 목욕을 시켰더니 어떤 아이는 바락바락 울어요. 거부하는 거죠. 싫은 거죠. 근데 어떤 아이는 너무 좋아해. 경험이 없는 아이들이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질은 타고났다라고 하고요.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죠? 이 여자들은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가지면 태동을 느껴요. 그래서 나중에 결혼하시면 와이프 배손 대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뱃속에 아이가 있을 때 태동을 느끼는데 어떤 아이는 꼬물딱 움직임이 좀 덜해요. 저희 아이가 좀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 이 아이는 되게 순한가 보다. 태어나기도 전에 기질을 예측하는 거죠. 근데 또 어떤 엄마는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얘 축구 선수가 될 건가 봐. 도대체 왜 이렇게 발로 차고 왜 이래? 이러면서 내 아이가 굉장히 활동적이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요. 아직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죠? 그런데 정말 태어나면, 네, 그 뱃속에 있었던 태동과 비슷해요. 아, 희한하죠? 진짜 신기하네요, 그러면. 네, 신기하죠? 그리고 부모들은 굉장히 그 아이의 기질에 대해서 궁금해요. 네, 예로. 이거는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왜 A형, B형 이렇게 구분을 해서라도 기질을 예측하려고 하는지 그게 이제 핵심 포인트잖아요. 알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은 거예요. 옛날 히포크라테스 때는 이네 가지 사람의 체질을 나눴거든요. 뭐 담즙질, 다혈질, 우울질 뭐 이런 식으로 체질을 나눴어요. 이 체질을 나눈 이유가 치료하기 위해서. 체질에 따라서 우리는 반응하는 게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눈 거거든요.
그러니까 몸을 치료하기 위해서 나눈 것들이 사람들은 몸만 병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현대적으로 갈수록 마음도 병들잖아요. 예, 그렇죠. 이 마음도 기질에 따라서 다르더라. 예를 들면 어떤 스트레스가 왔는데 어떤 사람은, 예를 들면 외드 사람은 어떤 스트레스가 외부적으로부터 왔어요. 예. 욱화를 내는 거예요. 바로 화를 내는 거죠. 그런데 블루 사람들은 참아요. 그리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걸 생각해서 합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하는 거고요. 옐로우 사람들은 어떨까요? 걱정 근심을 하고 또 혹시 내 잘못인가? 라고 그 외부적인 환경을 내 탓으로 돌리는 또 성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아들이는 것들도 다 기질에 따라서 다르더라.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타인에 대해서 알기 원하고 나에 대해서 알기 원하죠. 근데 그 서양 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거든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것 같지만 잘 모르죠. 네, 모르거든요. 진짜 내 모습이 뭔지를 사실은 몰라요. 그래서 저도 20대 때 이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네. 혹시 그런 고민 해보셨나요? 해봤죠. 해보셨죠. 어떤 게 내 모습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페르소나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가식적인 것 같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서 또 타인의 모습을 보면서 또 실망스럽고 저 사람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 수가 없대요. 인류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그 사람의 정신 이 부분, 물론 지금 요즘에 뇌과학이 되게 발달하고 있어서 더 많이 밝혀지리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기분 아까 1초 만에 그 놀란 것처럼 그 순간의 기분 감정을 아무리 AI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해도 그 인간의 마음 영역은 이거는 빅데이터 통계도 어렵지 않을까요? 네. 끊임없이 사람들이 컬러를 통해서든 뭐 MBTI를 통해서든 애니어그램을 통해서든 무엇을 통해서든 자꾸 그 사람의 마음을 알고 싶어하는 이유가 그거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이게 내가 한번 그 타고난 그 색깔은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의식 수준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레드 성향으로 타고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활동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열정적이고 무엇이든 하려면 막 빨리빨리 하고 싶은 거예요. 빨리빨리 하고 싶은데 내가 이쪽 사람들을 만났더니 너무 빨리 하니까 내가 손해를 너무 많이 봐. 이쪽 사회에 나갔더니 아 이렇게 하니까 도움은 되는데 이런 부분은 내가 고쳐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성장하면서 어떤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아 내가 여기서는 화를 덜 내야겠다. 또는 내가 여기서는 조금 침착하게 생각을 해야겠다. 아 내가 너무 빨리빨리 행동함으로 인해서 손해보는 일을 줄여야겠다 라면서 자기 자신을 조절하는 거를 사람들은 착각을 가끔은 해요. 내 성격이 바뀌었어. 어렸을 때 성격하고 지금 나는 달라. 그렇지만 예를 들어볼게요. 혹시 콩, 콩을 밭에 심으면 콩나무가 되죠. 그쵸. 근데 콩을 물 위에 이제 온실에다가 비닐 덮고 키우면 뭐가 되는지 아세요? 콩나물이 되죠. 네. 맞아. 신기하지 않아요? 환경에 따라 바뀌는 거죠? 네. 그 콩이라는 기질은 바뀌지 않아요. 단백질이라는 그 기질, 콩이라는 기질은 바뀌지 않았는데 어디에 심겨져 있는지, 어느 환경에서 자라는지, 어떤 외부적인 그런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냐는 데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 용도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콩으로 만든 게 뭐가 있을까요? 밥. 콩밥? 네, 콩밥. 이거 두부. 두유. 두부. 네, 두유. 두부. 두유. 그다음에 순두부. 콩비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콩으로 만들었어요.
기질은 콩이지만 용도에 따라서 다른 걸로 변화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는 바뀌었다라고 생각하죠. 끊임없이 그 용도에 따라서 나는 거기에 맞춰져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기질을 둘러싼 성격들은 어떤 사회 활동이든 여러 가지 외부적인 것들로 인해서 계속 내가 만들어가는 페르소나와 같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의식 수준에 따라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가는지 그 다음에 부정적인 부분으로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비유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설명이 확 와닿았어요. 감사합니다. 저 또 하나 있어요. 네. 술 좋아하세요? 뭐 옆에 좀 마시는데 네. 제가 그 칵테일 소주 20대 때 칵테일 소주 맛있잖아요. 술을 잘 못 먹는데 그 레몬 소주, 뭐 체리 소주, 뭐 자몽 소주, 사과 소주 뭐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때 제가 사과 소주가 너무 음료수 같이 맛있는 거예요. 계속 먹잖아요. 결국은 술이라는 그 알코올이라는 기질은 똑같잖아요. 네, 취해버리잖아요. 그렇게 한번 예를 들어봤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해가 확 왔습니다. 그럼 이런 컬러 성격을 알면은 또 어떤 게 좋을까요? 컬러 성격을 알면 어떤 게 좋을까요? 우선 누군가를 안다라는 거는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그 관심이 또 사랑으로 이렇게 변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소와 사자가 있었어요. 둘이 너무 사랑을 하게 됐어요. 이 소는 사랑을 하면 어때요? 좋은 걸 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사자를 너무 사랑해서 가장 맛있는 채소를, 신선한 채소를 사자에게 준 거예요. 근데 사자가 먹을 수 있을까요? 못 먹죠. 네, 별로 안 좋아해요. 그쵸. 근데 내색을 할까요, 안 할까요? 못 하겠죠. 사랑하는 소가 줬는데, 내색을 안 하고. 그럼 사자는 또 어떨까요? 사자는 고기를 주겠죠. 네. 사자 또한 그 사랑하는 소를 위해서 아주 신선한 고기를 또 갖다 주는 거예요. 소는 먹을 수 있을까요? 먹을 수 없죠. 못 먹어요. 그러다 보니까 삐쩍삐쩍 말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상대방이 말라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겠죠. 내가 더 사랑해줘야겠다. 그래서 사자는 더 맛있는 고기를 찾아 나섰고 소도 더 맛있는 채소를 찾아 나서서 주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서로에 대한 그 기질을 알지 못하다 보니까 최선으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그 최선의 방법이 사실은 최악의 결과를 낳게 된 거거든요. 실질적인 뭐 예를 좀 들어보면 60대 넘으신 분의 이야기거든요. 레드 성격이었던 것 같아요. 그분은 화를 이렇게 좀 잘 내세요. 굉장히 그 레드 성격에 지금 부정적인 것만 말씀드려서 죄송하지만 레드 성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열정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그 다음에 아주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엄마의 그 강한 모성애 같은 사랑도 가지고 있는데 이 아내분이 레드 성향을 갖고 있다 보니까 처음에 열렬하게 남편분을 블루의 남편분을 사랑해 가지고 그 결혼을 했죠. 왜? 자기하고 다른 모습에 뿅 반했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이분은 바로 화가 나면 풀어야 돼요. 속상한 게 있으면 바로 풀어야 되고 화가 나면은 바로 말을 하다 보니까 실수를 좀 많이 저지르게 되죠. 근데 블루 남편은 어떠냐면 블루 남편은 화를 잘 내지는 않지만 자존감이 굉장히 높은 사람의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공격적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조금 두려워하는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회피 본능을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빨강 같은 경우에는 공격 본능을 갖고 있다면 그다음에 이 파랑 같은 경우에는 회피 본능을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내가 막 부르르 떨면서 화를 낼 때마다 싫음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날 레드 아내가 이야기를 하죠. 여보 일로 와봐. 나랑 술 한잔 좀 해. 네. 나 할 얘기 있어. 네. 그러니까 남편이 이제 피곤한 거죠. 피곤해가 나중에 얘기해. 네. 하고선 피해버리는 거예요, 자리를. 네. 근데 레드 아내가 가만히 있겠어요? 도대체 요즘에 왜 그래? 도대체 답답하니까 네. 도대체 집에는 관심도 없고 당신 이럴 거야? 네. 얘기 좀 하자고! 네. 이렇게 또 이렇게 공격적으로 네. 나가게 되죠. 그쵸. 그러니까 남편이 더 피하겠죠, 그럼. 네. 외면하고 네. TV 리모컨을 돌리기 그쵸. 시작해요. 그런데 아무거나 막 돌려요. 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머릿속에 평화가 깨졌거든요. 막 지금 엉켜버렸어요. 회로가 엉켜버렸어요.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데 이거를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드 아내는. 또 공격을 해요. 지금 테레비 볼 때냐고 나랑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또 리모컨을 빼앗죠. 자, 남편이 급기야는 내일 얘기해 하면서 방으로 들어가서 잠을 자요.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반복이 되다 보니까 레드 아내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아. 나를 무시하는 거야. 나하고 대화를 안 한다는 거는 나를 무시하는 거야. 저 사람한테 있어서 나는 필요 없는 존재야 라고 생각을 하고 블루 남편은 그 레드 아내의 말투에 네, 상처를 받은 거야. 자존감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네. 그 자존감을 깔아뭉개버린 거죠. 제가 지금 화면이니까 말을 못하고 네. 뭐 욕도 하고 뭐 했겠죠. 네. 아내가 자존감이 상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60대 넘으신 분에게 이런 어떤 컬러 기질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좀 이혼을 하셨대요, 결국은. 씁쓸하게 웃으시면서 이런 것 좀 진작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는 게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질이고 그 사람의 성향이었고 그 사람의 기질을 알았더라면 내가 배려하는 것도 다른 모습으로 배려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워했던 기억이 나요.